이 여기서 나오는 물은 저 중앙고등학교 그쪽에서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나가다가 저 담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축 중에 유일하게 건물이 막 있는데 담장이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게? 성균관. 성균관에는 담이 없어요. 명색은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근데 계급이 딱 정해졌는데 뭐 누구든지 다야. 그래서 담이 없어요. 이게 성균관 반수 이렇게 명당수라고 하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하나 물길로 합류되는 겁니다. 밖으로 지금 창덕궁 경계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그 시장 통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그쪽으로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피물이하고 같이 섞이는 거예요. 성균관에 유일하게 백정들이 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 무슨 고등학교하고 절이 아니 그 카톨릭 성당 있죠? 거기 원래 이 바위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백동이라는 데요. 원래는 이 벚나무도 있고 저기 잣나무하고 뭐 있고 그래 거기에 소가죽이 아마 널려 있고 피물이 사실은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간 유일한 데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물이 가서 이제 피물하고 섞이는 거지. 약간 희석이 됐나?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광장시장으로 나가요. 빙어죠. 빙어 지도 있는데 지는 못 보지. 아 이거 여기 다 지나가는데 보이죠? 멀리. 네. 눈에는 보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이고. 응? 아니 그 밑에 저기 수조도 있고 그래. 그 거북이 조각도 있고. 근데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까 그러니까 그로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여기가 아니고 아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걸로 하나 우리가 다시 되씹어 볼 게 있어요. 이쪽이 제일 높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높은 거 보이죠? 이게 중앙고등학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우이루는 정자고모고 없었습니다. 이 우이루는. 또 하나, 이 산 저쪽, 서쪽 능선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는 창덕궁 후원 경계였습니다. 근데 숙종이 대보단을 하라. 그래서 숙종 40년으로 내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을 문도 다 요금문이라는 걸 다시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중앙고등학교 담 벼랑 밑으로 지금 나있고 저쪽 지금 선원전짜리 거기도 또 막아놨어요. 거기가 뭐였냐면 숙종 때 벌써 중인들이 생겨서 경제력이 생기고 뭐 그러니까 중인들이 와가지고 활 쏘고 띵당띵당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요걸 막아버려야 될까. 그 괴궁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터가 각자도 있고. 그래서 숙종이 아 내가 어저께 밤에 꿈에 그 꿈에 막 거닐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터가 좋더라. 정자를 하나 져라. 그래서 몽답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몽답정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한번 들어가서 딱 엉덩이만 붙이면 그 다음에는 집게 아니야. 임금 거야 무조건.